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코로나도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창업 문의 그리고 출장 소리 문의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교육자 안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1기생, 2기생, 3기생, 또 요번 달에 4기생까지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있을 5기생 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틀어봤고요. 요거는 오늘 영상 올라갈 겁니다. 요거는 요 내용은 좀 있으면 올라가는데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정말로 제가 겪었던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 끄집어내서 변수와 변수들 그리고 응용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쉼 없이 꾸준히 연습을 하셔서 생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수많은 것들을 다 터득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과 노하우 영업들, 그 다음에 그런 연습들 하는 방법들, 그래서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만 정말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꾸준한 연습을 늘 하신다면은 뭐 빠른 뭐 능력치에 따라서 빨리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또 따라오시는 분들은 또 따라오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벌써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1기생 분들 중에서도 두려워서 떨려서 못하시는 분들은 또 못하시거든요, 사실은. 자, 그거는 뭐, 각 개인의 어떤 성향과 능력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어찌됐든 이 업종에 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임할 거고요. 또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그만한 보답이 또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